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희동 골목 탐험을 함께할 마을 해설사 이진숙입니다. 이곳은 장희 초등학교인데요. 장희 초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194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성북구 장희동은 그때는 경기도 고양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1950년에 서울 성북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 장희리 개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는 운말, 아랫말, 간댓말, 명덕골, 그리고 한량리가 있었습니다. 한량리는 한양 도성에 사는 양반 자제들이 술집을 드나들던 곳이라 한량리라 하였답니다. 조선시대에는 논과 밭이 들어선 마을이었지만 1939년 경춘선이 주변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행정가이자 정치가이신 고건 선생님의 옛 집터입니다. 고건 선생님은 국무총리 서울시장을 역임하셨고요. 10년 동안 이곳에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희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일명 돌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950년대 말 이승만 정권 시절 군인들 막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졌고요. 그래서 일명 공병주택이라고도 합니다.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 흙벽돌로 집을 지었는데요. 건물 외벽에 돌과 석회석으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돌집이라고 부른답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처럼 2층으로 되어 있고 50년대 전쟁 이후 월남한 사람들과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로 주택난이 심각하던 시절 군인들이 이동하자 일반 서민들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은 가로정비주택이라 하여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지만 50년대 근대 주거사가 사라지는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이곳 장희시장은 1950년대 형성되었고요. 2012년에 장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길이가 450m나 되고요. 성북구에서 제일 크고 물가가 저렴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희 전통시장이 재개발로 인해서 반토막이 나게 생겼습니다.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찾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970년대 서울시는 한옥을 민속자료로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곳의 소유주가 김진흥 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장희동 김진흥 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남영희 제사 한옥입니다. 남영희는 조선 순조의 막내딸 덕원공주의 남편 부마 윤의선을 말합니다. 덕원공주가 13살 때 순조가 승하게 됩니다. 3년상을 치르고 16살에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런데 23살 1844년 덕원공주가 궁궐의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비빔밥 먹고 급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후사 없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집은 1865년 덕원공주의 묘 관리와 살림집을 위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친척인 윤용구를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윤용구는 고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 중국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호를 장희산인으로 바꾸시고 부마가옥에서 글을 쓰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을 달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으로 장희동에서는 매년 부마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